본 동영상 강의는 시계열 분석의 첫 번째 챕터 중에 나오는 계수 행렬, 저희가 H 매트릭스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이 계수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그 계수 행렬을 I번 제곱을 했을 경우에 요소들이 첫 번째 일행 H의 I번을 제곱한 행렬의 일행 일렬은 무엇과 같다? 이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C11이라는 상수가 있고 첫 번째 아이겐 밸류 그다음에 그걸 I승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고 C에 1에 P라는 상수가 붙고 P 번째 아이겐 밸류를 I승 한 거가 이게 일행 일렬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계수들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C에 1, 1, C에 1, 2 이런 식으로 가서 C에 1, P까지 가죠. 그럼 C에 I, C에 1, I라고 하는 것은 I 번째 아이겐 밸류를 P만 했을 만큼 하고, 자, 그 다음에 I 번째 아이겐 밸류에서 뭘 빼고, I 번째 아이겐 밸류에서 또뭘 빼고, 다 빼서 다 곱하는데, I 번째 아이겐 밸류에서 뭘 빼냐면, 다른 아이겐 밸류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아이겐 밸류들을 다 하나씩 빼는 겁니다. P-1번째 아이겐 밸류 등등등등 해서 I라는 아이겐 밸류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한 번씩 다 빼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곱해요. 예, 그것이 지금 이 표시입니다. I번째 아이겐 밸류에서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전부 다뺀 것들을 곱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다 곱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C의 I, 1의 I라는 요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1-10의 정리고 프로포지션 1-1이라고 말씀드렸고 본 강의에서는 그 프로포지션을 증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시계 분석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행렬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증명을 위해서 자, 제가 아이겐 자 t의 i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람다의 i라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h 행렬의 i번째 아이겐 밸류입니다. 아이겐 밸류가 예를 들면 p만큼 있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i번째 아이겐 밸류. 그러면 i번째 아이겐 밸류가 일단 정해지면 ti라는 벡터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거기다가 p만 1승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를 하나 덜 제곱을 해서 1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행렬을 소문자 ti라는 벡터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어떤 이미 아이겐 밸류가 주어지면 아이겐 밸류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a-4-2에서 보여질 게 뭐냐면 저희가 벡터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임의의 벡터를 잡으면 그이 벡터가 h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미리 알고 정하는 거긴 하지만 ti라는 벡터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그것이 H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임을 보일 수 있다. 아이겐 벡터와 자 H라는 행렬이 있고 아이겐 벡터가 T의 I라면 어떤 아이겐 벡터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T의 I가 이쪽에 있고 I 번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을 하는 벡터를 찾아내면 그게 아이겐 벡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잡으면 그렇게 잡은 TI가 이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t의 i라는 벡터는 h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a-4-2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h하고 h를 이런 식으로 쓰고 계수행렬입니다. 자, 두 번째. t라는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일행과 이렇게 곱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그냥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식으로 하다가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이 수가 나올 거예요.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배운 관계식 중에 저희 동영상 제목 A-3으로 A.3으로 시작한 동영상에 보시면 그쪽에 A.3.6이라는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계수 행렬 요게 H죠. H의 구성요소들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를 쭉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수행렬 H라는 계수행렬의 i번째 아이겐밸류를 P-1승 P-2승 해서 람다의 0승까지를 더하면 그게 i번째 아이겐밸류의 P승하고 같다는 것을 저희가 동영상 A.3에서 증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건 그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요것과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더 써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 계수행렬과 T라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벡터를 곱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A-3-6을 적용했더니 이런 식의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람다의 i를 앞으로 꺼내면 이건 람다의 요것은 람다의 i를 p승만큼 한 거기 때문에 람다의 i를 p승만큼 한 거는 람다의 i를 한번 꺼내면 람다의 i에 p-1승이 되겠죠. 그게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벡터에 있는 요소들 중에 람다의 i를 한 번씩 앞으로 꺼내고 나머지를 쓸게요. 그러면 람다의 i가 앞으로 상수로 나오고 이런 벡터가 되네요. 이 벡터는 뭔가요? 예, 정확하게 원래 우리가 상정했던 이 의미의 벡터 t의 i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이겐 밸류고 이게 아이겐 ti라는 벡터가 되고 정리하면 a-4-2에서 우리가 처음에 h라는 계수행렬에다가 ti라고 4-1에서 정의한 벡터를 한번 곱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i번째 아이겐 밸류하고 ti랑 곱한 것과 같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은 h의 아이겐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H 계수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찾아낸 것과 같네요. 그래서 TI라는 이런 행렬의 아이겐 벡터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저희가 기존 강의에서 T라는 행렬을 정의를 했는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자, H라는 계수 행렬은 어떻게 분해할 수 있다? T라는 행렬과 라지 람다의 t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는데 t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h의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 p번째 아이겐 벡터들 요게 엄밀히 다시 쓰자면 요게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서 p번째 아이겐 벡터일 거기 때문에 요건 다 벡터입니다. 요건 다 벡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T라는 매트릭스를 놓고 그 다음에 H의 아이겐 밸류들을 구하면 첫 번째 아이겐 밸류, 두 번째 아이겐 밸류 해서 P번째 아이겐 밸류를 대각에 놓고 나머지를 0으로 처리하는 이런 라지 람다라는 매트릭스를 가정하면 H는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T의 역행렬이고요. T의 역행렬이고 예, 그렇게 분해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H라는 매트릭스의 각 요소는 뭔가요? 자, 이게 H의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웠습니까? 아이겐 벡터는 H의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생겼다? 예, 이렇게 생겼다. 요것처럼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서 P번째 아이겐 벡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아이겐 벡터고 이게 P번째 아이겐 벡터가 돼서 T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일전에 공부했던 T라는 매트릭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써먹었던 이런 식의 H를 다시 표현할 때 써먹었던 T라는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별도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T랑
T매트릭스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를 아무거나 놓고 그 매트릭스의 역행률이 존재만 하면 두 개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뭔가요? 대강 요소들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인 매트릭스고, 요게 만약에 1이 P개만큼 있다 그러면 I의 P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매트릭스를 잡아도 역행률이 존재하는 한 항상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성립을 하도록 한번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저희가 T라는 매트릭스는 뭐라고 그랬죠? 자, 아이겐밸류, 첫 번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아이겐벡터 해서 P번째 아이겐벡터까지를 더하는데, 그러면 요게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각각의 벡터 요소들을 그냥 저희가 엘리먼트로 나타내면, 예, 이 T라는 매트릭스의 1행 1열, T라는 매트릭스의 1행 2열 해서 T라는 매트릭스의 1행 P열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T라는 매트릭스의 P행 1열이 될 것이고, T라는 매트릭스의 P행 P열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이걸 제가 T라고 쓰겠습니다. 그걸 그다음에 이게 T고요. 그러면 우리가 T의 역행렬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그냥 T의 역행렬의 각 구성 요소를 이렇게 쓸게요. T의 위로 점자를 넣어서 1, 1, T의 자 1, 2 해서 점점점 T의 1, P 쓰고 위에는 뭐 똑같이 T의 위로 1, P의 1 점점점 해서 T의 P의 P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 t의 마이너스 1, t의 역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자, t의 역행렬은, 자,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라는 행렬은,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t라는 행렬 요소들은 알죠? t의 각 열은 뭡니까? t라는 행렬의 각 열은, 자, 각각 아이겐 벡터들이네요.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찾아냈어요. 첫 번째 아이겐 벡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a-4-1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다가,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다가, p-1승부터, 내려가서 p-2승 등등등을 계속하면 됩니다. 자, p번째 아이겐 벡터는, p번째 아이겐 벡터 밸류에다가, 똑같이 p-1승, p-2승 등등등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이 행렬은 각 요소들을 이렇게만 제가 표시를 했지만, 어떤 숫자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한 거는 t에다가 t의 역행렬을 곱한 거죠. 보세요. t의 t의 역행렬 보니까 요게 t고, 요게 예, t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런데 t라는 행렬은 우리가 알아요. 어떤 요소들인지.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의 요소를 알고, t의 역행률, 이것은 이렇게만 그냥 표시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숫자들인지 저희는, 예,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곱하면, t와 t의 역행률을 곱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요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자,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어느 자리가 나오네? 이 자리가 나오고,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0이 나오고,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다시 0이 나오고,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이것과 마지막과 이게 곱해서 또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요 매트릭스와, t라는 매트릭스와, t의 역행렬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만을, 첫 번째 열만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제가 표시하기 쉽도록, 자, 요것과, 그 다음에, 요, 자주색으로 표시한 것만 계산을 하면, 그것을, 자, 요걸로 따로 별도로 띄워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매트릭스와 요 행을 다 더하면, 다 하나씩을 계산을 하면,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요게 나오고,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요게 나오고, 등등등의 관계를 행렬로 정리를 하면, 요것이 요게 되고, 요것이 요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T라는 매트릭스의 요소들은 알아요.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했으면. 저희가 모르는 거는 뭘 모르냐면 지금 이 요소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 요소들은 몰라요. 왜냐면 T의 역행률을 아직 안 구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T의 1,1부터 T의 P1까지니까 P계의 변수를 모르네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식을 풀어서 쓰면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하나의 방정식,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두 번째 방정식,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세 번째 방정식 등등 하면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나요?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나요? P계 변수인데 P계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풀진 않겠지만 정리하면 요약하면 나는 지금 P계의 모르는 변수들이 있다. 그 모르는 변수들은 뭡니까? 이 요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 각각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P계의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네, 풀수 있죠. 그냥 실제 풀이는 하지 않고 풀수 있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보지는 않을 텐데, 따로 보지는 않을 텐데, 요 참고 서적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세팅일 때 일반적으로 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최종 답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P계의 방정식과 P계의 변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면 지금 각각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T의 1, 1. 자, 첫 번째 변수는 뭐가 되냐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에 자, 여기 있는 요소들 중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아이겐밸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써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곱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뒤에 뭘 빼주냐면 본인 자신이 아닌 다른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람다 3 그래서 람다 p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고. 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모르는 두 번째 변수는 뭡니까? 자, t의 1, 2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는 1을 놓고 밑에 뭐를 깔아요? 두 번째 아이겐밸류, 또두 번째 아이겐밸류, 또 점점 해서 맨 마지막에도 두 번째 아이겐밸류인데 뭘 빼줍니까? 자기와 다른 아이겐밸류들. 여기 p, 그럼 여기 1, 2. 2는 똑같으니까 3 등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참고 서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존 강의로 돌아가시면, 자, C라는 요런 상수는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T라는 행렬의 일행 일렬과 T의 역행렬의 일행 일렬이 만난 거죠. T라는 행렬의 일행 일렬, 일행일렬은 뭡니까? 요소가 뭔가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것은 결국에는 자, 람다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의 p-1승이고 그 다음에 t의 1,2는 어떻게 구했나요? 자, 이렇게 구했네요. 그죠? 자, 분자가 1이고 분모는 람다의 1에서 무엇을 쭉 빼주는데 람다의 1또 빼주고 해서 끝까지 해서 람다의 1에서 뭘 빼주는데 뭘 빼주냐면 자기와 같지 않은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전부 다 빼주게 됩니다. 여기 람다 2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일반화를 시키면 C의 1의 i번째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T의 1i와 T의 1i를 곱한 것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은 T의 1의 i번째 개수는 i의 람다가 되는 것이고, i번째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p-1승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밸류를 그대로 써주고, 거기서 뭘 빼서 다 곱해주는데, 자기와 같지 않은 아이겐 밸류들을 하나씩 전부 다 빼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약해서 정리하면
람다의 i에 p-1승, 그 다음에 항들을 쭉 곱하는데, i번째 아이겐밸류에서 다른 아이겐밸류들을 전부 다 p개만큼 곱하는데, i랑 k가 같을 경우에는 곱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프로포지션 1-1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